DC 인사이드 여행 갤러리에 곽튜브 중학생 동창이 폭로글을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폐교된 학교인 배정중학교에 다녔던 곽준빈 씨 2학년 동창입니다. 곽준빈 씨하고는 중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내다가 고등학생 돼서는 학교가 달라서 좀 서먹해졌던 것 같고 대학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곽준빈 씨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010-9XXX7198일 겁니다. 곽준빈 씨가 방송에서 하신 학교폭력 피해 주장, 그리고 이번 논란 모두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곽준빈 씨가 모공닥화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매체를 통해 처음 접했었습니다. 그래도 8년 이상 연락해왔던 사람으로서 알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준빈 씨가 가난, 외모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곽준빈 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진 않아서 초등학생 시절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적어도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에 대해선 곽준빈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곽준빈 씨가 가난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이 애초에 뭐 잘 사는 지역도 아니었죠. 자기들은 얼마나 더 잘 산다고 조금 못하다고 따시키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이유라는 것도 간혹 놀렸을 순 있습니다만 이 두 개가 학교폭력을 당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곽준빈 씨가 물건을 좀 훔쳐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외모나 경제사정으로 좀 놀렸을 순 있으나 이게 결코 원인은 아니죠. 그리고 곽준빈 씨가 물건을 훔친 이후에도 딸을 당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좀 눈치는 보였겠지만 저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하고 원만히 지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물건을 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2학년 후반쯤에 좀나대는 친구가 학교에 DS를 몰래 갖고 다녔는데 그걸 훔쳤다가 일이 커져서 들통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기억으론 저걸 어렵게 구한 거라서 뒤집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그 전에 돈도둑 맞은 일 대부분이 곽준빈 씨 탓으로 돌려져 많이 욕먹었었습니다. 그때 DS가 좀 비싸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들 부러워했었어요. 게임보이만 있어도 다들 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으니 많이 탐났겠죠. 그래서 이걸로 곽준빈 씨를 책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곽준빈 씨의 거짓말이고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곽준빈 씨가 중학생 때 빵셔틀이었다고 하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중3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는 친하게 지냈었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드스 훔친 거 들키기 전까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씩씩대는 친구였는데 곽준빈 씨가 빵셔틀했다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컴퍼스나 지옥의 가루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심한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 물론 피해자의 감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심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지옥에 가루 뭉쳐서 던지기는 애초에 곽준빈 씨가 훔친 거 들키기 전에도 자주 당했고 원래 애들끼리 많이 하는 장난이었습니다. 준빈 씨도 뭉쳐서 던진 적 몇 번 있는데 이걸 학교폭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컴퍼스로 찌르기는 누가 한번 하니까 준빈 씨가 엄청 화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한 번뿐입니다. 다만 준빈 씨가 훔친 거 들킨 이후에 이전만큼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던 건 사실이며 여러 명이 준빈 씨를 싫어하고 놀렸던 건 맞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뭉쳐서 던지기나 컴퍼스 등의 신체적 폭력들은 거의 없었고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들 놀렸죠. 근데 이게 진짜 준빈 씨 사는 집을 애들이 가보거나 구체적으로 경제 수준을 알아서 진지하게 가난하다고 깔봤다기보단 그냥 물건 훔쳐서 거지라고 부르는 느낌이었죠. 외모로 놀린 건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빈 씨가 방송에서 마치 엄청난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땐 많이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야 뭐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될 시기니 여럿이서 거지라고 놀리면 기분 나쁠 수 있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물건 훔친 후에도 저 포함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었고 별로 훔쳤다고 일진들이 종으로 부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닌데
준빈 씨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전에 시상식에서 본인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을 공개할까 고민하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역겨웠습니다. 몇몇이 좀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죠. 진짜 왜 그렇게 방송 등에서 본인을 가혹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포장하고 다니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의 실수가 본인의 가난 컴플렉스를 자극하여 본인에겐 큰 트라우마였을 순 있겠죠. 실제로 그 일 이후 많이들 거지라고 놀렸던 건 맞습니다. 근데 앞뒤 상황 맥락 다 잘라먹고 과장해서 주장하시는 건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또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 지금은 곽준빈 씨께서 유명 유튜브 곽튜브를 운영하시고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시상식에서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질 나쁜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말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소하세요. 곽준빈 씨, 정식으로 문제 삼으신다면 저와 수사기관에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본인 과거 왜곡, 과장해서 애들 협박하는 거 그만하세요. 당신이 과거 파리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돈 버는 건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얻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 반 친구들을 협박하시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돌아온 준빈 씨의 행복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곽튜브가 인하음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곽튜브는 학교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막 예민했다.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 라고 이나은에게 사과하는 듯한 대화를 꺼냈다. 영상 공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곽튜브는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다. 한편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가 이나은과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이나은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MBN 전현무계획 시즌2 첫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총 2차 사과문까지 게시하였지만 민심 회복은 쉽지 않다. 이유는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두둔하고 이미지 세탁기까지 돌리려고 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부가 먼저 곽튜브를 앞세워 찍은 학폭 공익 광고 동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했다. 또 최근 진행된 MBN 전현무계획 시즌2 첫 촬영에 곽튜브가 참여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곽튜브의 하차에 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오는 28일 2024 부산국제트래블페어에서 예정된 곽튜브의 여행 토크 콘서트 출연을 제고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